인생 2막 역전에 성공한 로얄마스터 조수길 인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노하은 국장님 사업 설명을 들으니까 너무 이렇게 똘똘하게 또 젊으신 분이 진짜 얼굴도 이쁘고 말도 잘하고 정말 이런 파트로 두고 싶죠? 네. 예. 어떻게 이 회사 소개 그리고 제품 소개를 들으니 애터미 사업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드셨나요? 제가 오늘 강의할 제목은 마케팅 플랜 그리고 성공의 길 두 가지입니다. 그럼 이제 마케팅 플랜은 뭐하고 관련된 거예요? 뭐요? 그래서 돈하고 관련된 거죠?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뭐에 제일 관심이 있어요? 돈에 제일 관심이 있죠? 예. 마케팅 플랜을 들으면은 또, 이제 애터미 사업을 더더욱 더 하고 싶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가 이제 성공의 길, 성공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면은 오늘 뭐 오시길 잘했죠? 네. 오늘 처음 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처음.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네 분 정도 계시네요. 우리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이제 저도 이제 로얄 마스터가 돼가지고 이렇게 강의까지 하게 됐는데 애터미 사업을 하기 전에는 정말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지극히. 그리고 오히려 사회에 나고자 했어요. 사회에 나고자. 그런데 애터미를 만나서 그리고 애터미 이 마케팅 플랜 덕분에 제 능력하고는 상관없이 이렇게 로얄 마스터 아까 로얄 리더스쿨로 연봉 2억이 돼가지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자, 로얄 마스터 로얄 리더스쿨로 연봉 2억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보통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중견기업 대표분들 보통 월 2천만 원, 연봉 2억 정도 벌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지금 저 국회의원 연봉이 얼마인지 아세요? 국회의원 연봉. 그렇죠. 한 1억 5천 정도 돼요. 장관 연봉이 얼마인지 아세요? 1억 4천 정도 돼요. 비슷해요. 대통령 연봉이 2억 5천 맞습니다. 아, 여기 저도 오늘 하기 위해서 한번 찾아봤는데 예, 2억 5천. 총리가 한 1억 9천쯤 됩니다. 애터미 로얄 리더스 클럽 연봉 2억. 자, 여러분 애터미의 로얄 리더스 클럽이 되실래요? 아니면은 국회의원이 되실래요? 국회의원 내년에 또 선거에서 뽑아야 돼요. 그쵸? 장관이 되실래요? 애터미의 로얄이 되실래요? 장관은 국회에 가서 정말 쩔쩔 매더라고요. 어려운 자리예요. 그리고 또 정권이 바뀌면 또 바뀌죠. 국회의원은 연금도 없어요. 연금이 있다가 120만 원 있다가 없어졌어요. 예. 그게 로얄 리더스. 자, 그럼 제가 이 보상 플랜 때문에 로얄 리더스 클럽이 됐는데, 자, 애터미 이 보상 플랜, 마케팅 플랜에 대해서, 자, 이제 돈하고 관련됐어요. 눈 동그랗게 뜨고, 졸리셔요? 아니요. 예, 집중하셔가지고, 이제, 마케팅 플랜을 빠른 시간 내에 제가 해드릴게요. 자, 이 시간에는 이제 숫자가 있고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잠깐 이제 집중하는 의미에서 그리고 저의 좀 긴장도 조금 덜 의미에서 자
우리의 목표가 최종 목표가 월 1억. 그렇죠. 임페리얼이죠. 자, 여기에 오신 분들은 특히 일요일 날 가을에 어디 쉬러 가지도 않고 이 애터미를 알아보러 오신 여러분들은 오늘 여기에 오신 이 수고만으로도 월 1억 임페리얼 가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자격이 있다고. 그래서 옆 사람들하고 월 1억! 월 1억 연금을 만드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월 1억 연금을 만드신 것을 축하합니다. 자, 월 1억 연금을 3대까지 자녀에게 상속한 것을 축하드립니다. 한 번 더 하세요. 분위기가 좀 이제 좋아졌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의 최종 목표가 월 1억 연금이고 마지막 임페리얼이죠. 자, 로얄을 넘어서 임페리얼까지 여러분들도 마케팅 플랜을 들으면은 다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내가 임페리얼이 됐다 생각하고. 임페리얼이 됐을 때 기분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진짜 기분이 좋죠. 임페리얼이 됐다고 생각하고 크게 한번 웃어보십시오. 자, 우리 몸에는 어느 중추가 이 우리 몸 자체를 다 지배를 해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말하는 대로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말을 하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마케팅 플랜. 마케팅 플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마케팅 플랜. 마케팅이 뭐예요? 마케팅. 그렇죠. 아, 우리 사장님은 진짜 전문가셔, 전문가셔. 아까도 나왔지만은 생산자에서 소비자까지. 생산자가 만든 제품을 소비자까지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이 모든 활동을 마케팅이라 그래요. 자, 생산자에서 소비자까지 전달되는 모든 활동이 뭐 있어요? 제품 기획에서부터 상품화 전략, 브랜드, 그다음 시장 조사, 그리고 또 뭐 있죠? 우리 선정 광고, 판매 촉진, 이 모든 것을 다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과정을 마케팅이라고 그래요. 마케팅. 마켓, 시장, 활동, 계획이잖아요. 플랜. 마케팅이라고 그러고, 이거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통이라고 그러죠. 한글로 유통. 자, 유통은 아까 우리 노아은 국장님께서 얘기했지만은 현재 기존의 유통은 어떻게 됐어요? 광고부터 시작해가지고 총판, 대리점, 특약점 이렇게 해가지고 소비자로 이렇게 갔죠. 이 과정이 여기에 시장 그리고 백화점 지금 현재 인터넷 쇼핑몰 또 TV 홈쇼핑 할인마트 이렇게 돼 있던 거를 자, 이 과정을 이 애터미라는 회사가 애터미라는 회사가 나타나서 이 과정을 모두 일반 유통으로 하던 방법을 애터미라는 직접 판매 유통 회원제로 해가지고 소비자한테 전달되게 이렇게 지금 현재 하고 있죠. 근데 이 애터미가 지금
우리 회원하고 애터미가 이 모든 과정을 다 하는 게 아니고 애터미는 이런 기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애터미, 전산, 회계, 상품 모든 걸 애터미가 하고 회원들은 광고, 구정 광고를 통해서 회원을 모집하는 그래서 애터미와 회원은 뭐예요? 이 유통 과정에 같이 동업 관계, 애터미하고 우리는 동업. 그래서 이 유통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을 애터미라는 회사와 우리 회원이 나눠 갖는 거예요. 나눠 갖는 거. 자, 그래서 회원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두 줄 바이너리로 전 세계를 상대로 지금 이렇게 모집하고 있죠. 그래서 이 보면은 여기에 생산자에서 생기는 이게 아까 우리 노아은 국장님이 얘기한 제품 원가 몇 프로였어요? 46.6%. 아이 다들 기억하시네. 거의 한 47%. 이게 한 47% 되죠. 47%. 그다음 나머지 유통을 통해 가지고 이게 53%죠. 통해서 회원가 소비자가가 되는 거죠. 이게 매출액이죠. 그래서 우리 이 보상 플랜, 자 마케팅 플랜은 이 53%를 포인트화 해가지고 PV 해가지고 PV 해서 이 PV 이거를 PV의 100%로 보고 PV의 여기에 유통활동에서 나오는 거를 회사와 우리 회원이 나눠 갖는다 그랬죠. 이거를 100%로 보고 자 회사가 몇 프로 가져가요? 100% 중에서 30% 가져가죠. 그리고 우리 회원이 70%. 유통에 참여한 대가로 회사가 30%, 우리 회원이 70%. 그래서 이 70%를 나눠주는 방법이 우리 보상 플랜이다. 맞나요? 네. 예,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이해만 하고 갑시다. 첫 번째, 무슨 수당이 있죠? 구원 수당으로 이 70%를, 자, 여기 한 번만 넘겨주실래요? 예. 회사 매출액의 35% 이내에서 수당을 지급하게 돼 있죠. 자, 이 우리 회원들에게 주는 이 70%가 매출액으로 따지면은 포인트의 70%고 매출액으로 따지면 35%예요. 이 안에서 지급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 후원 수당 첫 번째 70% 중에서 44%를 후원 수당으로 줍니다. 그죠? 70% 중에서 두 번째 직급수당이 있죠? 직급수당 20%. 세 번째 뭐 있어요? 교육수당. 예. 센터 내신 분들한테 주는 교육수당 6%. 네 번째 보너스 프로모션 승급 프로모션 있죠? 예. 자, 이렇게 해가지고 네 가지를 봤는데, 이 세 가지 합하면 몇 프로예요? 70% 맞죠? 네, 70%를 다 주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총 매출액의 30%, 35% 이내에서 지급되도록 이렇게 합니다. 자, 후원수당은 일일 정산, 매일매일 정산해서 매일매일 일당으로 준다. 좋아요? 한 달에 한 번씩 받는 것보다 좋죠. 일당으로 주는데 매일매일 통장에 넣어줄 수 없기 때문에 매주 화요일 날 주급으로 준다. 주급으로. 일당으로 정산해서 주급으로 주는데 이것도 매일 넣어드릴까요? 주급으로 주는 게 좋아요? 매일 넣어드리는 게 좋아요? 주급으로?
매일 이것도 매일 넣어달라고 하면은 어차피 똑같은 금액 예, 모아서 이렇게 주는 거나 매일 주는 거나 똑같아요. 이것도 컴퓨터한테 시키면 다 할 수 있어요. 일단 이렇게 준다. 그 다음 직급수당 20%는 보름 정산. 보름 15일 동안 정산해서 후원수당 받은 매일 받은 거를 보름 거를 다 더해서 주고 보름 정산해서 7일하고 22일 날 이렇게 주죠. 7일하고 22일. 교육수당은 우리 모든 회원들은 소속 센터가 있어요. 소속된 센터의 회원들이 한 달간 일으킨 매출 포인트의 6%를 우리 센터장님들한테 드려요. 센터장님. 센터를 만드신 센터장님들한테. 자, 그러면은 여기에 44%, 20%, 6%에서 70%, 매출액으로 따지면은 22%, 10%, 3% 이렇게 되겠죠. 그래야 35% 안에서 이렇게 다 지급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제 아시고, 보상 플랜의 이제 특징이 있어요. 우리 보상,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알아보기 전에 보상 플랜의 특징. 보상 플랜의 이제 특징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아, 나도 성공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이제 첫 번째 이 애터미는 처음 오신 분 말고는 다 아시죠? 두 줄 바이너리 두 줄이죠? 여러 줄이 좋아요? 두 줄이 좋아요? 한 줄이 좋죠? 누가 한 줄 얘기하셨어요? 아 근데 이 세상에 한 줄 마케팅은 없습니다. 왜? 자. 나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줄로 이렇게 줄 세우잖아요. 쭉 이렇게 줄 세우면은 먼저 줄 쓴 사람이 장땡이에요. 절대 추월할 수가 없어. 그렇죠? 이 사람은 줄만 한 번 쓴 것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여기 나중에 쓴 사람보다 다 많이 가져가. 노력하고 상관없이 줄 한 번 딱 쓴 것 때문에. 이런 마케팅은 이 세상에는 없어요. 그래서 한 줄 마케팅은 없어요. 그래서 제일 기본이 두 줄, 두 줄. 제일. 그래서 두 줄 마케팅이 제일 쉬운데, 어쨌든, 여러 줄, 세 줄, 뭐, 여섯 줄, 열두 줄, 뭐, 열다섯 줄, 막 이렇게. 그런데는 능력이 있는 사람만 성공하고, 두 줄. 그래도 최소한 두 줄은, 어쨌든, 그, 여러 줄보다는 쉬워. 그래서, 우리 이제 이도구 총단장님이, 가지 남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 둘 만나 잘 기르자. 저도 역시 두 줄 바이너리 덕분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은 두 사람 찾아서 로얄까지 왔어요. 저도. 두 사람 찾아서 로얄까지. 여러분들 주변에 최소한 두 사람은 있죠? 두 사람 없으신 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두 사람은 있죠? 예. 그 두 사람을 잘 설득해서 설득할 필요도 없어요. 애터미 안내만 하면은 본인이 판단해. 내가 설득하려고 하면 더 안 돼. 우리 세미나나 이런 센터 사업 설명에 앉혀만 놓으면은 스스로 다 알아먹게 돼 있어요. 두 줄 바이너리이기 때문에 너무 쉽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아까 얘기했지만은 가입비, 진입비, 월간 유지비, 추천수당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가입비는 우리가 뭐 마트 갈 때 돈 내고 마트 가요? 그냥 가죠. 똑같이 애터미도 돈 안 내고 싸고 좋으니까 와서 사라. 진입비는 사업자가 되기 위한 그런 소비자에서 사업자로 내가 전환 하기 위해서 그럼 사업자로 전환하려면은 얼마치 물건을 사거나 얼마를 내야 네가 사업자가 될 수 있다. 그런 조건인데 애터미 있어요? 없어요? 그 다음 월간 유지비는 수당을 받기 위해서 한 달에 최소 얼마 정도 사야 된다 그러는데 애터미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추천수당
자, 추천수당은 추천을 많이 한 사람에 대해서 수당을 주는데, 여러분 추천을 많이 할 수 있어요? 뭐 20명, 50명, 100명 이렇게 추천할 수 있는 분, 추천을 많이 해야 돼. 대부분 평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추천을 수당이 있으면 추천이 능력이 있는 사람, 인맥이 많은 사람들한테만 유리한데 우리 보통 평범한 사람이 하기에는 어려워. 추천 수당도 없어요. 그래서 애터미는 누구나 다 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이제 좋은 이제 무한 단계 무한 누적. 자, 무한 누적은 소비자도 수당을 받을 수 있게 기간을 정하지 않고 맞을 때까지 기다려 준다. 그게 무한 누적이고, 무한 단계는 나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나로부터 시작해서 두 줄로 이렇게 무한대로 100대, 1000대, 만대, 10만대, 100만대 살아서 움직여서 끝까지 갈 때까지 다 인정해 준다. 10만대 밑에도 나한테 이렇게 포인트가 올라온다. 그게 이제 무한단계. 이 무한단계의 위력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맞죠? 네. 예, 여러분들도 앞으로 애터미에서 지금 시작해도 성공할 수 있는 이유가 이 무한단계 때문에. 그리고 무한단계이면서 여기 있는 원서버 글로벌. 자, 우리나라에서만 하는 게 좋아요? 전 세계를 상대로 하는 게 좋아요? 전 세계. 지금 현재 몇 개국? 26개국. 그렇죠? 그리고 나라는 지금 현재 애터미가 들어가 있는 나라, 사업을 할 수 있는 나라,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나라. 네? 자신 있게 얘기하셔. 다 아시면서 57개국 아시면서. 그리고 회원 가입이 가능한 나라. 저도 잘 몰라요. 87개국인가 그래요. 회원 가입이 가능한 나라. 그러면 전 세계 200개국 중에서 거의 50%가 애터미 회원 가입이 가능하고, 지금 57개국이 사업을 해서 57개국 사람들이 다 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애터미 제품을 사면은 집에까지 택배가 다 가요. 57개국이 다 내 두 줄 안에 다 들어올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이 무한단계하고 글로벌 원마케팅,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애터미의 비전이 있고 지금 시작해도 안 됐다니까요. 그리고 충분히 로얄을 거쳐서 임페리얼까지 모두 다 갈 수 있는 게 무한단계 원서브 글로벌이에요. 그리고 정의롭다는 거는 이제 수당의 상한선, 수당의 상한선이 있어서 아무리 먼저 시작하고 조직을 아무리 크게 만든다고 해도 계속 많이 주는 게 아니고, 자, 후원수당의 상한선 얼마예요? 뒤에 나오겠지만 후원수당의 상한선은 약 3천만 원 정도. 네. 3천만 원. 한 달에 약 120에서 여기 나오네요. 3,350만 원 여기 나오네요. 3,350만 원. 이 엔가에 의해서 조금씩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보통 한 3천만 원 정도에서 후원수당의 상한선이 있고, 직급수당은 약 1억 정도, 1억에서 1억 5천 정도에서 임페리얼 직급수당이 지금 현재 한 1억에서 1억 5천 정도 돼요. 거기에서 이제 후원수당까지 합하면은 거의 한 2억 되죠. 2억. 그게 이제 상한선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직급은 이제 직급 나오는 숫자의 n분의 1로
직급수당 아까 20%였죠. 비부의 20%를 각 직급별로 이렇게 나눠서 하기 때문에 숫자에 따라서 조금 변동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약 한 1억 5천에서 2억 사이가 이제 상한선으로 보면 된다. 예. 하우상박은, 예. 하우상박은, 이제, 이 애터미의 보상 플랜을 보면은, 쭉 이렇게 알게 되면은, 밑에 사람들한테 굉장히 유리하게 돼 있다. 그래서 이제 후원수당, 후원수당은, 자, 점수제로 해가지고 30만부터 해가지고 소실적 기준 30만부터 70만, 150만, 240만, 600만, 2천만, 5천만에서 상한선이고, 자, 이 점수 곱하기 N가에서 30만 포인트부터 이렇게 쭉 5천만 포인트에서 끝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조직이 커져가지고 내가 1억 포인트, 1억 포인트 되더라도 300점에 약 129만 원 에서 상한선에 걸린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대부분 이 선에 와 있죠. 30, 30 그리고 이제 70, 70 맞으신 분도 있고 30, 30만 맞아도 한 달에 얼마예요? 167만 원이죠. 후원수당 매일 정산한다 그랬잖아. 매일 그럼 6만 5천 원 곱하기 25일 하면은 후원수당만 해도 167만원. 소비자가 많이 만들어져가지고 후원수당만 167만원. 그럼 후원수당 167만원 매일 30, 30 맞으면은 무조건 직급수당 세일즈마스터 되게 됐죠? 그래서 세일즈마스터 수당이 50만원, 50만원. 그래서 한 달에 100만원. 하면은 100만원 더하면 얼마예요? 267만원. 매일매일. 좋아요, 안 좋아요? 자, 또 현실로 돌아와서요. 자, 국민연금. 지금 국민연금 받으시는 분. 얼마 받으세요? 몇 년 모으셨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국민연금이 88년도에 생겼나요? 예. 네. 88년도에 생겼고 제가 알기로는 58년 개띠부터인가 60세에 받고 예, 61세에 또 받는 분 있고 62세에 받는 분 있고 또 제가 62년생인데 60몇 년생까지는 또 63살부터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늦어지더라고요. 65세부터 받는 근데 대한민국 평균이 90만원이에요. 대한민국 평균이. 자, 30년 넣었는데 지금 90 몇만 원 받아요. 그죠? 그 200만 원 넘게 받는 사람이 내가 다 또 네이버에서 조사해봐. 200만 원 넘게 받는 2600명, 우리나라에. 200만 원 넘게 받는 사람이 2600명.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 지금 246만 원,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 평생을 넣어가지고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 여자 애터미 세일즈 마스터 후원수당 매일 30대 30 맞으면 6만 5천 원 곱하기 25일 167만 원에 무조건 여기는 세일즈 마스터 되게 돼 있어요. 30, 30 매일 맞으면 직급수당 5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267만 원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받는 국민연금 수령자보다 더 많이 받죠? 자, 국민연금 30년 넣어가지고 아까 얼마 90 몇만 원 받으실래요? 아니면은 애터미 1년 열심히 해가지고 여기 세일즈 마스터 되실래요? 오토 30년 넣어가지고 그렇죠? 30년 이 적은 거예요? 우리 여기 오신 분들 애터미 세일즈 마스터를 너무 우습게 하셔요. 이거는 내가 있을 때까지 연금이고 그리고 또 뭐죠? 상속이 되잖아요. 3대까지. 그리고
이게 오토로 이렇게 받으면은 여기에 가만히 있어요?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다음 이제 70대 70으로 가면은 335만원. 70대 70이면은 팀장이 돼요. 여기다가 팀장 직급수당 약 80만원 곱하기 2에서 160만원 더하면은 500만원이네, 500만원. 그렇죠? 500만원. 연금 500만원이 적어요? 근데 왜 안 하세요? 응? 근데 왜 안 하세요? 이런 기회가 와 있는데 어려워요? 애터미 어려워요? 제일 쉬운 게 애터미 같아. 제일 쉬운 게 제가 이제 보상 플랜은 이거 하고 아 이것도 보여드려야 되겠네요. 보여드리기만 할게요. 보상 이거. 내리는 게 어떤 거? 내리면 내리. 아직. 자, 후원 수당은 이렇게 후원 수당은 이제 우리 모시고 온 스폰서님한테 자세히 또 물어보세요. 자세히 물어보시고. 그다음 이제 직급 수당이 있어요. 직급 수당이 20%, 20%인데 7개 직급이 있어요. 직급 다 아시죠? 세일즈 마스터, 다이아몬드 마스터, 샤론 마스터, 스타 마스터, 로얄 마스터, 크라운 마스터, 임페리얼 마스터. 자, 이 직급별로 이렇게 20%를 나눠줍니다. 세일즈 마스터에게 50%를 뚝 떼어가지고 제일 많이 줘요. 그래서 자, 이 직급도 참 7단계에서 잘 지어놨어. 세일즈 마스터. 자, 군대로 치면은 하사관, 하사관. 세일즈 마스터. 다음 다이아몬드 마스터. 다이아몬드 뭐예요? 다이아몬드 야, 유관급. 예. 소대장, 중대장. 샤론 로즈 마스터. 무궁화. 샤론 로즈가 무궁화예요. 예, 영광급. 그리고 스타. 별이죠. 별 장군. 예, 스타. 그리고 로얄. 로얄 귀족이죠. 사성 장군 원수급. 그다음 이제 크라운. 왕이죠. 왕. 그리고 임페리얼 황제 이렇게 해가지고 참 직급도 잘 만들어놨어요. 그죠? 네? 네. 마지막에 황제 되는 거, 황제. 근데 이 직급 7개 직급 수당을 20%를 가지고 나눠주는데 이 직급 수당이 아까 7일하고 22일, 7일하고 22일 두 번. 그래서 애터미에서 수당은 지금 후원 수당 한 달에 네 번. 그죠? 매주 화요일. 직급수당 두 번. 자, 한 달에 몇 번 받아요? 여섯 번.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여섯 번 계속 들어오면. 자, 5, 6, 3. 5일에 한 번씩 들어와요. 떨어질만 하면 또 들어와. 또 떨어질만 하면 또 들어와. 한꺼번에 안 주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상속을 시켜줘도 자식이 한꺼번에 쓸 수 없기 때문에 조금 자식이 조금 이렇게 실수해가지고 한꺼번에 잘못할 염려가 없어요. 때가 되면은 다시 이 기간을 정해서 나오기 때문에 한꺼번에 안 나오기 때문에 한꺼번에 안 나오고 미래에 상속이 됐다 그러면 미래에 받을 소득이기 때문에 미래에 받을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매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직 내가 받지 않은 소득이기 때문에 이 코드를 주는 거예요. 코드를 물려주기 때문에 상속세가 없다. 내 코드를 자식이 물려받아. 근데 자식이 때 되면은 그 시간이 돼야 이렇게 만약에 임페리얼까지 갔다 그러면 임페리얼 한 달에 월 1억이 한 달에 여섯 번에 걸쳐서 이렇게 나눠서 나오기 때문에 자식이 조금 어떤 사람한테 잘못해가지고 사기를 당하거나 이럴 염려가 있다 없다?
사기를 만약에 당했어도 다음 달에 또 나와요, 안 나와요? 또 나와요. 세금도 없어요. 이런 소득이에요. 그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근데 왜 열심히 안 하세요?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네. 이런 진짜 마케팅 플랜을 보면은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까 회사 소개에서 말했듯이 진짜 좋고 싸기 때문에 될 수밖에 없는, 그냥 하기만 하면 돼요. 하기만 하면. 자, 승급 프로모션. 이거는 이제 오늘 다들 아시겠고, 오늘 이제 처음 오신 분, 네 분, 아까 네 분한테만, 네 분, 이거 사진 찍으세요, 사진. 사진 찍어서, 이거는 내 거다. 내 거다 하면 내 것이고, 이거 나하고 상관없다 하면은 진짜 상관없는 일이 돼요. 근데, 자, 얼마예요? 총 현금만 해서 13억 6,300만 원. 자, 천천히 해도 10년 만에 내가 오류 시작해서 10년 만에 임페리얼 갔어. 그럼 이거 10년 동안 다 봤죠? 한 달에 얼마씩? 한 달에 얼마씩 저축해요? 1,000만 원. 후원수당, 직급수당 빼고. 자, 요즘 100만갑 하죠, 100만갑. 자, 10년에 이 현금 프로모션을 다 받고, 10년 가기 전부터도 수당을 계속 받지만, 10년 뒤에는 임페리얼이 갔다고 보면 월 1억씩 받는 일이에요. 자, 하루에 100명씩 만나야 돼요, 안 만나야 돼요? 자, 하루에 100명씩 10년을 만나면 임페리얼 될까요, 안 될까요? 10년 뒤에 임페리얼인데, 월 1억인데, 자식한테 상속을 하는데, 100명 만나야 돼요, 안 만나야 돼요? 만나시는 분? 저 두 분밖에 없네, 두 분. 두 분은 반드시 임페리얼 갑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 10년 뒤에 임페리얼 가고 월 1억씩 받는 일인데, 100명 만나는 일이 그렇게 어려워요? 어렵지 않더라고요. 왜? 같이 하니까, 혼자 가면은 그런데, 진짜예요. 몇 분 남았나요? 35분 남았어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러한 보상 플랜을 가지고 이제 오토 판매사 있고, 세일즈 프로모션, 세미 세일즈. 네. 세미 세일즈는 이제 판매사 가기 위해서 중간 단계로 또 회사에서 프로모션을 해놨어. 프로모션. 정식 직급이 아닌 프로모션. 쉽게 가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이제 애터미 이제 성공자 오토 판매사. 판매사를 유지한. 이제 이 오토 판매사는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언급할 건데, 세일즈 마스터가 자동으로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내 소비자 그룹에 의해서 250만, 250만 포인트가 돼서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소득을 받는 사람. 이 오토 판매사예요. 이 오토 판매사 클럽이 있고, 리더스 클럽은 연봉 1억 이상, 로얄 리더스 클럽은 연봉 2억 이상, 크라운 리더스 클럽은 연봉 4억 이상 해가지고 이렇게 클럽이 있어요. 그래서 애터미는 직급이 아닌 실질적으로 돈이 돼야 돼요. 돈이. 예. 실질적으로. 자, 다 돈 벌러 오셨죠? 그렇죠. 자, 인생을 살아보니까 돈이 중요해요, 안 해요? 중요해요. 중요하죠. 저도 돈이 다는 아니다 그러지만은 거의 모든 게 100%가 다 해결된다고 봐요. 100%가. 나중에 정신적인 면까지도 돈이 있으면은 풍요로워지고 여유가 생겨서 정신건강까지도 좋아져요. 그래서 이렇게 크라운 리더스 클럽까지 연봉 4억까지 우리 여기 센터, 여기 분당 센터도 처음에는 미약했지만은 지금 리더스 클럽, 로얄 리더스 클럽, 크라운 리더스 클럽까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직 지금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으니까 이 크라운 리더스 클럽까지 다 가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자, 다 가실 거고, 그러면 이제, 이 회사 소개, 제품 소개, 이제 마케팅 플랜을 다 들었는데, 그럼 이제 성공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성공해요? 100만 가지 하면 성공하죠? 네. 다 성공해요, 다. 다 성공. 자. 애터미 성공의 최고의 재능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 애터미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갖춰야 될 최고의 재능. 그렇죠. 포기하지 않는 재능만 갖고 있으면 다 성공해요. 포기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게 최고의 재능이에요. 그게. 자, 성공. 성공이 뭐예요? 성공. 우리 사장님, 이 말씀 잘하시는 사장님, 이제 주기 짝짝 잘 맞아요. 성공이 뭐예요? 성공. 원하는 걸 얻는 거. 그렇죠. 야, 진짜 내가 원하는 답이에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성공이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걸 얻는 게 성공이잖아요. 국어사전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국어사전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이 내가 원하는 거. 그러면 애터미에서의 성공은 뭐가 성공이에요? 애터미에서 성공. 에? 애터미에서 성공은 이미 여러분들이 막 머리 아프게 생각하고 할 필요도 없게 이미 딱 다 제시를 해줬어, 제시를. 이게 성공이라, 애터미에서. 애터미에서 성공은 뭐예요? 우리가 안정적인 시스템 고소득. 그렇죠? 임페리얼까지 가서 월 1억의 안정적인 시스템 고소득을 통해서 균형 잡힌 삶을 완성하는 게 애터미에서 성공이에요. 그렇죠? 시스템 고소득은 목표고, 균형 잡힌 삶은 우리가 애터미를 하는 이유, 목적. 그렇죠. 목적과 목표가 정확하게 제시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뛰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시스템 고소득은? 시스템 고소득은 어떻게 얻어요? 시스템 속에서. 와, 여기서 강의하셔야 되겠어요, 여기 사장님. 시스템 고소득은 시스템 속에서 얻어야죠. 그렇죠. 시스템을 만들거나 시스템을 사거나 능력이 안 되면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서, 그렇죠, 시스템 소득을 얻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시스템 고소득은 후원수당 얼마? 후원수당 얼마? 월 3천. 그 다음 직급수당 얼마? 월 1억 해가지고 한 1억 3천, 1억 5천 정도 목표가 시스템 고소득. 목표 명확하죠? 균형 잡힌 삶은 뭐예요? 아, 웅아웅만 하지 말고 누가 엉아리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균형 잡힌 삶은 우리 많이 배웠잖아요. 잘 살고, 사랑하고, 배우고, 공헌하는 삶. 이거를 균형 잡힌 삶을 만드는 게 시스템 고소득을 통해서 이거를 만들잖아요. 그렇죠? 시스템 고소득이 먼저 돼야 이 균형 잡힌 삶이 이루어져요. 그럼 결국 뭐가 먼저예요? 그렇죠. 돈이 먼저죠. 돈이 먼저. 돈을 시스템 고소득을 통해서 돈을 벌게 되면 균형 잡힌 삶은 다 완성이 되게 돼요. 잘 살고 뭐예요? 집, 자동차, 뭐 건강. 다 뭐하고 관련있어? 돈하고 관련있잖아. 그러니까 이 명확한 목표가, 목표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 성공할 수 있다. 머리 아플 일이 없잖아요. 막 생각할 일이 없잖아요. 그죠? 목표 딱 정해놓고. 자, 그럼 이제 성공의 길인데, 성공하기 위해서 길이 있어요. 길. 그냥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아까 시스템도 있지만 길이 있어. 길.
길이 뭐예요, 길? 너무 원론적인 건 길이 뭐예요, 길? 그렇죠, 로드죠. 영어로 하면 로드. 길도, 길도, 길도. 길은 막 이렇게 이런 저 아무데나가 아니고 길은 뭐에 일정하게 일정한 폭으로 놔져 있어요. 그렇죠? 산속에 가면 또 오솔길도 있죠. 사람이 간 길. 그 길이에요. 그리고 편하게 다닐 수 있게 막 아무데나 다니면 안 되잖아요. 사람이 다녔던 그 길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게 길이에요. 그러면은 성공했던 사람들이 간 길, 그 길을 따라가야 성공해요? 아니면 나 혼자 마음대로 다녀야 성공해요? 성공했던 사람들이 간 길 그대로 따라가면 성공해요. 이게 성공의 길이에요. 뭐 다른 거 없어. 근데 성공의 길이 우리 이제 기존에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제 세미나도 가고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은 그분들이 성공해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공의 길이 어려워요? 아주 단순하죠? 쉽죠? 대부분이 보면은, 자, 애터미에서 이제 이것도, 저, 애터미의 바이블처럼 애터미에서 성공하려면은 성공의 8단계대로 세부 에이콰를 실천하면서 어디로 가라 그래요? 아까 얘기했던 오토 판매사 방향으로 가라 그러죠. 오토 판매사. 그러면은 성공한다. 자. 성공의 8단계대로 에이콰를 실천하면서 오토 판매사 방향으로 가면은 성공해서 내가 어느 언젠가는 임페리얼까지 가 있다. 다 모두가 성공자들이 똑같이 얘기해요. 그리고 성공자들 스피치를 들어보면은 99%가 다 똑같아. 자, 처음에 뭐 때문에 애터미를 시작했어요? 누군가에 의해서 제품이 전달되고, 그렇죠? 제품을 쓰다 보니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서 제품을 쓰고 또 주변 사람에게 전달하고 가보자 가보자 해가지고 세미나에 초대받고 어쩔 수 없이 또 세미나에 갔는데 세미나에 강의를 듣다 보니까 아 이거 안 할 이유가 없네. 응? 안 할 이유가 없고 그리고 꿈을 잃어버린 꿈을 다시 인생 시나리오에 쓰게 됐고 그렇죠. 그리고 시스템에 빠지지 않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했더니 오늘 로얄 마스터에 와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스피치 하는 거 봤죠. 네. 거의 99%가 다 똑같아. 맞아요? 안 맞아요? 99%가 똑같아요, 다. 그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똑같이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다 앞으로 나올 사람들도 똑같은 스피치 할 거예요. 거의 99%가. 여기서 예인 사람은 한 사람 있어요. 저. 99%가 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쉽게 할 수 있고 이게 성공의 길이고 비법을 얻고 비법을 찾는 사람은 비법을 찾으면 망하는 길이다. 그냥 평범하게 그냥 똑같이 이렇게 같이 하면 돼요. 같이.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있어. 그래서 이제 시스템인데 아까 말했듯이 이제 시스템이 굉장히 성공하는 데는 중요한데 우리 애터미에는 자 시스템 하면은 뭐 있어요? 자 내일 모레 15일 날 석세스 아카데미 세미나 자 여기 안 가시는 분만 손 들어봐. 안 가시는 분 다 가시네? 몇발 사진 찍어놔요 얼른. 다 가신다고 했어. 왔는가 안 왔는가 체크해보면 알죠. 석세스 아카데미 세미나 15일 날 빠지면 안 돼요. 또 뭐 있어요? 원데이 세미나 매주 목요일 날은 원데이 세미나 또
부엌과 세미나, 또 센터 미팅, 준 미팅, 라인 미팅, 예, 또 테이블 미팅, 또 뭐 있어요? 굿모닝의 틈이, 또 코세마, 아 여기 우리 코세마 사람이 많았어. 또 백만가, 예. 아무튼 거기에 이제 ABI, ABC, 애터미 비즈니스 인바이테이션 ABI, 그리고 ABC, 애터미 비즈니스 칼리지, 이것도 회사에서 다 해주죠. 이렇게 많은 시스템이 있어요. 이것만 잘 활용해도, 그렇죠. 내가 뭐 따로 공부하고 시스템 만들고 뭐 머리 쓰고 할 게 없어. 그냥 인맥 시스템만 잘 활용해도 얼마든지 이렇게 같이 성공할 수 있다. 자, 시스템이, 이 시스템에, 회사가 제공한 시스템, 센터가 제공하는 시스템에 내가 쫙 달라붙어 있어야 좌석처럼 내가 진짜 좌석이 돼가지고 앞으로 나올 나의 파트너들이 좌석처럼 나한테 달라붙잖아요. 그렇죠? 내가 시스템에 정확하게 플러그인 돼 있어야 앞으로 올 파트너들이 좌석처럼 달라붙는다니까. 회장님 뭐라 그랬죠? 좌석 하나씩 들고 다니라 그랬죠? 좌석 하나씩 들고 다니면서 나한테 이렇게 착착착 달라붙는 사람 찾으라 그랬잖아요. 진주 조개잡이처럼. 그렇죠? 아주 쉬워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성공한 사람들 100%가 똑같은 얘기예요. 다른 얘기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성공하신 임페리얼 있고 크라운 있고 다 있는데 성공했다고 스피치 하는데 시스템 한 번도 안 빠졌다. 아까 방금 얘기했던 제품부터 시작해가지고 원데이 가게 됐고 석세스 가게 됐고 강의를 듣게 됐고 꿈을 그리게 됐고 세미나 안 빠지고 갔더니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자, 지금 현재 크라운 리더스 클럽이 약 한, 지금 임페리얼이 13분이죠. 크라운 리더스 클럽이 약 한 80명 정도 돼요. 로얄 리더스 클럽이 지금 해외까지 다 합해서 약 한 250명 돼요. 250명. 그리고 리더스 클럽이 제가 알기로 한 600명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1600만 명의 뭐 0.01%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시스템이 중요하다는 거를 제가 말씀드린 거고. 자, 시스템을 잘 이제 모르시는 분들. 자, 우리 지구가, 지구 있잖아요, 지구. 아까, 우리 언니가 천문 전공했는가? 또 여기. 지구. 지구가 있어요, 지구. 여기 또 태양이 있죠? 이거 태양계라 그러죠? 여기에 다 포함해서 우리가 어디에 속해요? 우리 은하. 지구가, 자, 한 시간에 이렇게 뺑뺑 도는데 자전이라 그러죠. 자전. 자전. 한 바퀴 돌면 하루잖아요. 그죠? 자전. 시속 몇 킬로로 도는지 아세요? 시속. 1670km로 돌아요. 시속 1600. 우리가 차 타고 가면 보통 한 120km 하면은 엄청 빠르죠. 150km. 그 10배. 1670km로 이렇게. 엄청나게. 태양은 우리가 저, 아, 이제 이 지구가 이제 자전하면서 이렇게 태양 주변을 돌죠. 태양 주변을 이제 이 공전하는데 한 바퀴 돌면은 1년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구가 태양을 도는데 시속 몇 킬로로 도는지 아세요?
지구가 태양 주변을 이렇게 돌아요. 뺑뺑 돌면서 돌아, 이렇게 돌면서. 그러면 1670km로 도는데, 자, 태양 주변을 도는데, 한 시간에 몇 키로를 가는지 아세요? 이 태양을 돌기 위해서? 예? 많이, 빨리. 많이 빨리 돌아요. 11만 키로로, 11만 키로. 한 시간에 11만 키로로 태양을 돌기 위해서 11만 키로로 가고 있어요. 막 돌면서. 그러면은 지구가 막 도는데 여러분 지금 어지러워야 되잖아요. 응? 어지러워야 되잖아요. 지금 팽이 속도만큼 이렇게 도는데 지금 돌면서 돌면서 계속 시속 11만 키로로 지금 태양을 돌고 있는데 태양계가 이 전체 태양계가 이 우리 은하를 중심을 돌고 있어요. 응? 우리 은하 중심을. 시속 몇 킬로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거. 응? 우리 은하가 한 바퀴 이렇게 자전을 한대요. 스스로. 우리 은하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우리 은하밖에 못 봐요. 근데 은하계가 수없이 많아요. 우리가 하늘에서 볼 수 있는 거는 은하, 이, 우리 은하밖에 못 봐. 우리 은하를 뭐라 그래요? 여러분 저 휴대폰 갖고 있잖아요. 갤럭시라 그러잖아요. 갤럭시. 우리 은하가 갤럭시예요. 응? 자, 근데 이렇게 자전하고 공전하고 우리 은하가 돌고 한 바퀴 도는데 뭐 몇 억 년 걸린다 그러더라고. 응? 그런데 여러분 지금 편안하시잖아요. 그렇게 도는데 이게 뭐예요? 시스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시스템 때문에 이 시스템 때문에. 그렇게 빨리 돌고 공전하고 우리 은하가 돌고 전 우주가 막 팽창하고 그러는데도 우리는 전혀 모르고 편안하잖아요. 그죠? 시스템 때문에. 근데 지구 하나가 이 시스템을 벗어났다가는 먼지처럼 사라지고 여기에 살고 있는 70억 명이 어떻게 될까요? 시스템을 벗어나는 순간에 우주에서 보면 하나, 먼지도 안 되거든요. 지구. 그러니까 그만큼 시스템이 중요하다. 시스템을 벗어나는 순간에 지구는 멸망하고 우리는 애터미에서 실패하게 된다. 그냥 혼자 하면 안 된다. 시스템이 그만큼 중요하다. 자, 그러면 이제 오토 판매사가 우리 성공의 첫 번째 관문 끝판왕이라고. 오토 판매사가 되면은 80% 성공한다 그랬어요. 80%. 임페리얼까지 가는데 조직이 이미 만들어졌어. 오토 판매사면은 오토 판매사에서 성장해서 더 이상 이제 줄어들 수가 없어. 나 같은 오토 판매사를 계속 만들어내면 나는 이제 팀장, 국장, 본부장, 로얄 이렇게 밀려서 가게 돼 있어요. 오토 판매사가 중요해. 오토 판매사가 아까 월 200만 원 정도 소득을 갖는 거라 그랬죠? 월 200만 원 정도 소득을 갖는 사람. 자, 200만 원. 아까도 얘기했어요. 국민연금하고도 비교했고. 자, 50세인 분이 65세부터, 지금 보통 연금을 65세부터 받죠. 65세에 100만 원 연금을 받으려면은 50세인 분이, 자, 15년 동안 부어야 되죠. 그죠? 65세까지. 한 달에 얼마를 부으면은 65세 돼가지고 죽을 때까지 100만 원 받을까요? 보험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다 알잖아요. 연금보험. 자, 연금보험. 자, 50세인 분이 15년 동안 매달 얼마씩을 부으면은 65세 돼가지고 100만 원을 매달 죽을 때까지 받아요. 금리에 따라 조금 틀린데, 한 7, 80만 원 정도 지금 부어야 돼요. 매달. 매달 70에서 80만 원을 15년을 부어야 65세 돼가지고, 15년을 부어야 65세 돼가지고 100만 원의 연금을 받아요. 보험회사에서. 자, 오토 판매사, 애터미. 우리 시스템 속에서 제대로 알아보고, 1년에서 2년, 부업으로 하는 사람은 2년, 전업으로 하는 사람은 1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있죠? 200만 원이에요. 근데 100만 원을 15년 뒤에 받기 위해서 70에서 80만 원을 매달 넣어야 돼요. 자, 저는 반만 받을게요. 자, 15년 동안 저한테 70만 원에 35만 원씩, 응? 15년 동안 저한테 주면은 제가 반만 내면 100만 원 드릴게. 죽을 때까지. 저한테 35만 원 낼래요? 아니면은 애터미 오토 판매사 할래요? 1년에서 2년 열심히 하면 오토 판매사 200만 원인데 100만 원 연금 받기 위해서는 15년 동안 70에서 80만 원을 15년을 내야 된다니까요. 그래도 이거 안 알아보고 그래도 저 석세 세미나 안 가시고 그래도 애터미 사업 안 하실래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아니 목소리가 너무 적어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진짜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저 기회 이 기회는 아무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애터미 아무나 알아보는 게 아니에요. 왜? 다른 사람들이 못 알아보고 알아먹는데 한참 시간이 걸리니까 우리한테 기회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아먹고 다 해버렸으면 벌써 우리 대한민국에서 애터미 전달할 때 있어요 없어요? 벌써 다 끝났어요. 사람들이 아직 알아보려고 생각도 안 하고 다단계라고 멀리하고 그러기 때문에 아직 우리한테 기회가 있는 거예요. 아직 우리 한국에 지금 한 300만 명, 지금 전 세계 지금 1500만 명 정도밖에 안 돼 있어요. 시작도 안 해, 시작도 안 했어. 시작도 안 했어. 진짜 아무튼 애터미는 평균 이렇게 1, 2년 만에 오토 판매사가 되는데 특히 애터미 사업 잘하는 사람들 보니까 초등학교 출신들이 또 애터미 사업을 잘해요. 그죠? 응? 엊그제 또 우리 원데이 세미나 때 우리 또 이 스폰서님 박정만 로얄 마스터님 우리 스폰서님인데 초등학교 나오신 분이 또 환영사 하셨죠. 응? 초등학교만 나오신 분. 초등학교 나오신 분이 잘해. 응? 진짜. 응? 그래서 우리 초창기 때 애터미 이렇게 성공한 스토리를 보면 오리탕집에서 17명이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17명이 시작했는데 11명이 다 성공했어요. 11명이. 17명이 시작했는데 11명이 다 성공했다니까요. 전부 다 로얄 이사. 근데 제가 대략 얘기해 줄게요. 1번 우리 윤영성, 2번 임승택, 그분은 망한 다단계. 아, 3번 임승택. 망한 다단계 하다가 망해가지고 애터미 했어요. 진짜 오뎅국물 하나 사 먹을 돈 없던 사람이 지금 임페리얼 같죠? 임페리얼. 4번 김성일 대리운전. 이분도 임페리얼. 5번 박정수 망한 오리탕집. 여기서 첫 세미나 했죠? 이분도 임페리얼. 6번 박영옥. 이분은 수산대 나와가지고 생선 좌판 했죠. 근데 지금 임페리얼. 7번 최규정. 망한 오리집에 뭐 납품했어요? 식자재 납품했는데 애터미 알아먹고 시작해서 지금 크라운. 이분의 어머님이 지금 로얄. 엄마가. 9번 전상철, 11번 이면택, 14번, 16번 홍용구 임페리얼, 17번 최호수. 이분은 익산분이신데 작년 7월에 저하고 같이 로얄 되셨어. 이런 모든 분들이 딱 보니까 저보다 능력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 진짜요. 저는 이렇게 말도 못하고 잘 못하고 맨날 그래도 대학 나왔어요? 군대 병으로 가기 싫어가지고, 장교 출신이에요. 이거, 제대하자마자 대기업 현대에 입사했어요.
저보다 잘난 사람이 없다니까요. 근데 다 성공했어요. 왜? 뭐 때문에? 애터미 때문에, 보상 플랜 때문에, 시스템. 자, 전부 다 이 17분이 처음에 다 신용불량자였어요. 시작할 때. 우리 회장님도 신용불량자였죠? 회장님도 신용불량자였잖아요. 지금 신용불량자이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신용불량자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와, 진짜 대단하신 분들만 오셨네, 오늘. 신용불량자이신 분이 지금 시작하면 빨리 성공해요. 신용불량자이신 분이. 응? 아,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 막바지 이제 마무리. 저를 보면요. 자. 여기에 저에게 애터미를 소개해 주신 자, 제 좌측에는 여기 자, 우측에는 누구예요? 자, 여기는 제가 그래도 대학 나왔다 그랬죠. 대학 친구예요. 대학 친구. 응? 한상현 총장 아시죠? 네. 여기는 고향 친구예요. 고향 친구. 자, 대학 친구를 통해서 한상현, 서재영, 또 우리 백성욱 총장님, 뭐 지금 강명일 총장님, 기라성 같은 우리 총장님들이 여기. 여기는 고향 친구 통해 가지고 얘가 잘 못 알아먹고 처음엔 소개만 지금 이제 국장이에요. 그래도 소개만 해주라 해가지고 계속 소개 받아가지고 여기 인천의 이재우 총장님, 황명순 총장님, 인천 글로벌 탑센터. 여기 리크루팅 하는데 1년 걸렸어요. 근데 제가 혼자 갔을까요? 예. 네. 같이 갔어요, 스폰서님하고. 예. 네. 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제가 그때 IMF에 대기업 다니다가 아, 또 여기가 이 회사가 좋나 저 회사가 좋나 옮겨 다니다가 IMF 때 우리 회사가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사업을 할 때 우리 노종구 단장님을 만나가지고 애터미를 하게 됐는데 저도 거의 한 6개월 도망다녔어요. 다단계 안 한다고. 그러다가 저는 이제 능력은 없어도 딱 착하게 생겼죠. 의리도 있어 보이죠. 이것저것 안 따지고 착하고 의리 때문에 그냥 만남, 인연을 계속 갖다 보니까 저는 제품에 반해서 애터미 한 게 아니고 만남, 인연 때문에, 의리 때문에 애터미에서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터미 사업을 하게 됐는데 한상현 총장을 리크루팅 하러 가야 되잖아요. 여기는 아메이를 8년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의 선수. 본인이 제일 잘 알고 누가 와도 흔들리지 않아. 끈기 있게 1년을 가가지고 1년 만에 나왔어요. 1년 만에 나왔는데 제가 혼자 갔으면 절대 안 나왔죠. 왜? 나를 알기 때문에. 내가 망해가지고 이렇게 별볼 일 없는데 다단계를 하자 그러면 했겠어요. 우리 스폰서와 같이 이렇게 끊임없이 가서 만났더니 결국은 진실을 알게 되고 세미나 간 다음에 그때 주택관리 아파트 관리소장 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만두고
성남에다가 센터를 내서 애터미 사업 시작하더니 좀 천천히 하라 했는데 잠도 안 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지금 추월해가지고 크라운 리더스 클럽에 가 있어요. 한번 이제 배웠잖아요. 아, 스폰서가 어떻게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아무리 저 헛똑똑 하고 그래도 한번 이렇게 몇 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 대충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몰라요. 아, 여기 시골 고향 친구를 통해서 뭐 군대 같이 근무했던 사람 소개 해가지고 여기를 소개받아서 아, 이제 여기는 이제 스스로 제가 한번 아 이분 하면 진짜 잘하겠다. 응? 그리고 너무 착하고 순수하고 응? 나를 닮았다. 응, 착하고 순수한 게 의리도 있어 보인다. 응. 계속 거의 1년, 2년을 가가지고 응. 이렇게 여기도 본인들이 센터를 인천에 내서 지금 총장까지 가 있잖아요. 제가 한 뭐 있어요? 대학 친구, 고향 친구 두 명 했잖아요. 두 명. 두 명. 애터미 사업 쉬워요? 어려워요? 두 명 리크루팅 할 자신 없으신 분. 다 할 수 있네? 그렇죠. 그럼 다 로얄 갈 수 있네? 그렇죠. 왜 대답이 이렇게 적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쉬워요. 그리고 끝까지 하면 되고 시스템 속에서 내가 뭐 새로운 걸 만들어내거나 창조하거나 머리 쓸 게 하나도 없다는 거. 그리고 목적도 뚜렷하고 목표도 정해져 있다는 거. 얼마나 좋아요. 머리 쓸 일이 없다는 거야. 앞으로 머리 쓸 인생 2막 진짜 이 포기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는 게 가장 큰 재능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너무 저는 이제 편안해. 왜? 노후가 지금 걱정이 없잖아요. 노후가. 얼마 전에 이제 우리 개인적인 얘기를 우리 아들이 이제 작년에 장가 갔는데 엊그제 한 3주 전에 딸을 낳았어요. 딸을. 그러면 이제 저는 흙수저로 태어났지만은 우리 그 손녀는 금수저예요, 흙수저예요? 나중에 야, 추석 때 아니면은 뭐 생일 때 아니면 가족 모임 때 우리 야 며느리한테 야 와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왜 안 오느냐, 뭐 나중에 이제 나이 먹어서 거의 100% 대부분이 다 요양원 가잖아요. 애터미를 하신 분들은 요양원을 안 가고 내가 원하는 집에서 원하는 도우미를 불러다가 자식들하고 살 수도 있고 나 혼자서 이렇게 편하게 살다 갈 수 있어요. 애터미를 하신 분은 그런 일은 누구나 다 있어요. 야 와야 된다 오거라 응? 전화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때 되면 와요 안 와요? 때 되면 와요. 때 되면은 그런 거를 만들어야 되잖아. 근데 다 할 수 있잖아요. 말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말 안 해도 때 되면 와. 네. 이제 다 알잖아요. 상속된다는 것도 알고 뭐 인터넷에서 다 뒤져봐가지고 이제 3년 뒤, 5년 뒤가 되면은요. 애터미가 다단계가 아니고 애터미 하는 사람이 존경받는 세대가 돼요. 3년 뒤, 5년 뒤가 되면은 플랫폼 비즈니스의 CEO로 각자가 다 존경받아요. 플랫폼 비즈니스의 1인 CEO로. 반드시 그렇게 만든다 그랬어요. 회장님이. 응? 반드시 그렇게 만든다 그랬고, 지금, 자, 애터미가 지금 2조 2천억 하는데, 2021년 기준으로, 자, 이제 100만 가구 하면서, 세계에서 1위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아까 아메이라 그랬죠? 지금 8조 정도 해요, 8조.
자, 애터미가 10조를 넘길까요? 못 넘길까요? 자, 3년 내지 5년 안에 10조를 매출액을 달성해요. 그러면은 본물 터지듯이 쏠림 현상이 있어요. 애터미가 아메이를 누르고 전 세계에서 1위에, 지금 현재 10위지만 1위의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되는 순간에 쏠림 현상이 있어요. 애터미로. 그래서 10조를 넘어서 100조를 가게 돼요. 그러면은 10조가 되면은 여러분들은, 자, 지금 현재 받는 수당에 몇 배가 늘어나요? 보통 수치상으로 보면 지금 2조에서 10조로 늘어나니까 5배죠. 근데 경험치로 보면은 10배가 늘어난대요. 지금 현재 받는 수당에, 애터미가 지금 현재 2조인데 10조가 되는 순간 지금 현재 받는 수당에 10배가 늘어나요. 모든 사람이 다 성장하는 거 아니죠? 10배가 늘어나도 포기하거나 처지는 사람도 있죠? 같이 평균만큼 따라가는 사람은 10배가 늘어나요. 수당이 10배. 지금 200만 원인 사람은 2천만 원. 2천만 원인 사람은 2억. 상한선까지 가게 되죠. 곧 그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내년 두 배 매출을 하기 위해서 지금 100만 갑을 하잖아요. 곧 그렇게 될 겁니다. 자, 제가 한 시간 더 했나요? 예? 네? 예, 네, 마무리 해야 되겠네요. 아, 5분 더 했어요. 자, 저는 이제 마무리 5분 딱 끝내 할게요. 저는 이제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세 분을 멘토로 삼고 하고 있어요. 우리 박한일 회장님, 정말 멋있죠? 애터미의 선장, 애터미의 브랜드, 진두지휘하는 모습. 리더는 잠을 자지 않아야 된다. 취미가 뭐예요? 그분이 기부, 특기가 전도. 그렇죠? 두 번째, 이도구 임페리얼. 정말 나는 그분이 17년 동안 다단계 하면서 망해가지고 비닐하우스에서 살면서 어떻게 다시 네트워크 다단계를 하려고 생각을 했는지 그 용기, 끈기 너무나 정말 대단해. 그래서 아무튼 존경하고, 그분이 애터미를 시작해서 목표를 한 게, 자, 2년 안에 세미나장의 반을 내 파트너로 다 채우겠다. 그 목표를 가지고 했는데 2년 안에 다 채웠어요. 2년 안에 다 채웠어. 그 세미나장의 반을 본인의 파트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일 소득이 제일 많고 거의 한 8년 전부터 지금 거의 연봉이 15억이에요. 거의 월 1억 이상이에요. 8년 전부터. 대단하신 분이죠. 비닐하우스에 살 때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 세 번째, 우리 노종구 단장이 저를 애터미로 끌어줬잖아요. 그리고 이 자신 있게 사는 모습, 그리고 터프해 보이지만 아주 그 디테일함, 거기에 매력을 느꼈고, 그리고 의리가 있잖아요. 그 술하고 밥을 잘 사줘요. 그래서 우리 세 분을 멘토로 저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고, 아무튼 오늘 오신 여러분들 전부다, 그리고 특히 처음 오신 분들, 나 같은 사람도 애터미이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애터미이기 때문에 할 수 있고, 지금 시작해도 다 1번이에요. 그래서 할 수 있고, 우리 미래 다 맡길 수 있는 그런 애터미예요. 그래서 우리 애터미를 통해서 시스템 소득, 균형 잡힌 삶, 완성하시겠습니까? 예. 예. 모두 정상에서 만납시다. 감사합니다.